시중 그 철판볶음밥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먹고 싶은데 그 철판볶음밥이 은근 그 칼로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철판볶음밥이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저 양파 보이시죠? 네. 네. 이번에는 볶음밥이셨어요. 아, 맞아요. 볶음밥입니다. 정말 해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약간 철판 볶음밥 느낌 나던데? 아,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지도 넣고, 근데 좀 오래전에 한 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네, 그때그때 남아있는 야채들을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저 이거 먹었었어요. 어, 맛있었죠? 네, 맛있었어요. 네. 이날도 지금 딱 보니까 급한데 보니까 막 손이 엄청 급하지 않아요? 네. 어. 이거 배송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좀 급하셨어요, 쌤. 애들 학교 보낼 때 먹여야 돼가지고. 근데 제 요리는 항상 그 칼로리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 단맛은 무조건 야채. 근데 이제 햄이라도 좀 넣어줘야 애들이 먹거든요. 지금 보니까 숙주도 있고. 네, 콩나물도 있고 숙주도 아, 있고. 아, 콩나물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볶아가지고 햄에 그 잡내를 없애줍니다. 아, 진간장을 한참 두시더라고요. 네. 저렇게 한참. 네, 한참. 그래야지 맛깔스러운 시중에서 파는 그 맛이 나요. 맞아요. 그 맛있는 냄새 나요. 진간장 태우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요즘에 좀 이상해졌어요. 정말 아무리 좋은 햄을 사도 그 햄 잡내가 자꾸 나요. 내 입에. 근데 이걸 드셔보시면 햄만 딱 먹었을 때랑 정말 저 야채의 볶음, 양파의 볶음, 저 햄을 먹었을 때랑 정말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햄이 완전 깔끔해지잖아요. 엄청 많이 볶아주셨어요. 네, 질척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철판볶음밥은 저렇게 야채를 많이 안 넣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저 양파는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지는 단맛도 단맛이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 꼭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걔네가 수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질척거리게 되고 이것도 좀 질척거렸어요. 전날의 목표는 저 삶아놓은 저 콩나물을 빠른 시간 내에 먹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냉장고에 좀 오래 있었어요. 아, 콩나물을 삶으셔서 넣으셨구나. 네, 삶아놔서 넣어요. 요리할 때 편하라고. 그리고 보세요, 이날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맞아요. 저 밥하랴. 볶던 주걱으로 지금 맞아요. 바쁘는 거 보이시죠? 네, 바쁨 바쁨. 되게 신기했어요. 왜 저거 따로 담으셨어요, 쌤? 아, 제가 그랬잖아요. 인덕션으로 바꾸면서. 아. 하이라이트면 아. 되는 게 지금 큰 솥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큰 아. 웍이. 아. 어쩐지 평소 같으면 한 팬만 쓰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봐도 맛있겠네. 그쵸? 네. 그리고 저 칼로리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일반 네. 볶음밥에는 정말 단 것도 많이 넣으시고 야채량이 저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 밥이잖아요. 맞아요. 네. 거의 숙주, 나물반, 밥반. 그 마지막 굴소스. 진짜 오랜만에 또 등장한 굴소스. 이유는 그거예요. 저희 아들이 굴소스 넣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약간 그 조미료 맛에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저거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굴소스를 넣어주는 거죠. 맛있어 보이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콩나물을 잘라서 넣어줬잖아요. 네. 예, 아기들은 목에 잘 걸려가지고. 맛있겠는데? 원래 철판볶음밥은요, 네. 그게 더 낫거든요. 저기 베이컨이 훨씬 나아요. 베이컨 철판볶음밥이 좋잖아요. 그런데 베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햄이나 넣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볶음밥인데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야채를 늘리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야채를 최근에 못 먹어가지고 몸이 자꾸 조금 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식이섬유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볶아가지고 저랑 신랑은 야채 위주로 먹고 근데 아이들은 야채를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기에 있는 밥을 먹고 밥하고 야채 조금 섞어서 먹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 시중 그 철판볶음밥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먹고 싶은데 그 철판볶음밥이 은근 그 칼로리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소스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리도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철판 볶음밥이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숙주가 가지는 거, 숙주는 눈에도 좋고, 그다음에 콩나물은 당연히 간에 엄청 좋죠. 그냥 이렇게 있는 나물로 콩나물이 남아둘 때 꼭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 지금 딱 1시간 1로 맞춰서 약불에서 1시간 해주면 저렇게 되죠. 저 누룽지 그쵸, 진짜 저거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시중에서 사는 거랑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네. 신기해.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